네, 안녕하세요, 로장 씨. 알로하, 안녕하세요, 로장입니다. 아, 알로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아직도 촌스러워. 꼭 해주셔야 돼요. 오늘 호텔에 저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리님. 예. 아, 이곳에 하와이에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와보고 이번에도 네. 왔는데 저번에는 와이키키 쪽에 호텔을 잡았어요. 네네. 프린세스 스카이 올라니? 예. 이번에는 여기 운하 쪽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먼저 오니까 여기 근처에 콘도들 멋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정말 근데 가격을 많습니다. 가격을 알아보고 제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가격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싸. 네,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도로 이제 미국으로 가, 그러니까 본토로 가서 여기서 본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조금 이제 이래저래 궁리를 해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또 이런 콘도들을 뭐 1년 내에 살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구입하시고 베케이션 렌탈도 하시고 요즘은 또 에어비앤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면서 모기지도 내시면서 별장 쓰시고 네. 이러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많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걸 한번 공유해볼까 하던 차에 네. 제 주변에 아는 분도 로우장님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하와이에서 몇 번 만나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홍쾌하게 이렇게 또 당연히 또 너무 보여주신다고. 영광입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진짜 뭐 100만 몇백만 유튜버 네. 네, 나 또 같이 방송 남아 찍어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때 또 방송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네. 이 동네가 이제 알라모아나몰 옆으로 갔고. 네. 여기 쇼핑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너무 좋죠. 여기는 알라모아나에서 조금 서쪽으로 바로 옆 동네예요. 예, 맞아요. 카카아코가 지역명이거든요. 아, 카카아코. 카카아코 내에서 예. 여기는 워드빌리지라는 예. 아주 정말 신축 콘도들이 많은 울트라 럭셔리. 콘도의 끝판왕. 여기는 콘도에서 백화점을 막 다 걸어갈 수 있고 막 이런 구조가 많잖아요. 네, 네. 너무 가까워요. 네. 그래서 날 뭐 후덥지근하다 그래도 백화점 가면 너무 즐길 거 많고 명품 매장. 와, 네.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에르메스에서부터 뭐 샤넬 뭐 구찌 뭐 루이비통 완전 끝판왕이 끝판왕. 정말 끝판왕입니다. 근데 그거 네.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스롬 레카시나 TJ맥스 같이 중저가들이 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 딱 살기 좋은 이런 네.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엊그저께 여기 왔고 백화점을 걸어나가는데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아. 난 LA에서도 야, 이렇게 편리한 백화점 보기 힘든데 하와이 너무 편리합니다. 네. 하와이는 조금만 나가면 자연을 보고 예, 와이키키 이 안에서는 이렇게 또 최고급 호화 럭셔리 라이프를 네. 즐길 수 있는 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콘도가 네. 바로 홀푸즈와 바로 직접 연결이 된 콘도예요. 이야, 여기 장보기 좋겠다. 여기 장보기 최고예요. 제 고객님들 여기 구매하신 분들은 밖에 거의 안 나오세요. 라면 네. 끓이다가 파가 모자란다가 바로 밑에 와서 사가면 되는. 네, 와. 맞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아예요? 그 하워드 휴즈 하면 요즘에 라스베이거스 새로 생긴 스피어 아시죠? 네! 스피어 옆에 있는 모든 단지가 하워드 휴즈예요. 아, 그래요? 예. 대단하구나. Movie theater, is it open or no? 총 다섯 개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럭셔리함의 끝판왕은 라스베가스에 호텔인데 그쵸? 라스베가스에는 호텔 못지 않습니다. 예. 그쵸, 여기 멋있죠? 예. 여기는 이제 그 지은 지 약 한 5년? 예. 5년이 되었습니다. 예. 다시 올게요. 신발은 예. 벗어주세요. 예. 와, 빈집입니다. 와... 네, 뷰 보이시죠? 와, 저 앞에 알라모아나 비치가 네, 통째로 다 보이는 알라모아나입니다. 마리나까지 다 보이는 네, 네. 야, 알라모아나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치예요, 알라모아나. 저기 조깅도 하고요. 네. 저 중간에 LN은 하와이안 바베큐 집이 맞아요, 있어요. 맛있어요. 그게 또 하와이 맛있는 거기 맛집이에요, 네. 맛있습니다. 네, 운동하다가 좀 출출하면 거기서 밥 먹고 네. 아, 요즘엔 또 겨울철에서 또 서핑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와, 저 앞에 엄청나게 서핑 하신 분들이 많네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뷰가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이거를 예. 또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아, 통째로 열리고 통째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라나이라고 해요, 베란다를 하와이에서는. 예, 라나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맞아요. 라나이 같은 느낌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정하면 라나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찔합니다. 근데 먼 경치가 너무 좋네요. 태평양을 바라보고. 너무 예쁘죠. 근데 이런 집들 지금 이쯤 되면 궁금하시는 거 네. 도대체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시거든. 가격이 네. 한번 PD님께서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여기 가격이요? 네, 한번 여기의 가격.
알라 와이에 이게 지금 원 베드룸인가요? 투 베드룸인가요? 투 베드룸 투 베스입니다. 투 베드룸 투 베스면 최소 150만 넘지는 않을까? 최소? 최소? 예. 네.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 네. 150은 안 되고요. 예. 네. 132만 불에 지금 매물이 올라왔어요. 와, 132만 불. 네. 알라 와이에서 이 정도 보니까 150만 하는 것 같아 갖고 최소 150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주 저렴하게 잡았는데 150만이요. 근데 와, 좋습니다. 자, 이 가게 132만? 네, 맞습니다. 132만이면 베가스나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서는 와, 비싸다. LA, 샌프란시스코, 뉴욕이면 와, 괜찮다. 괜찮다. 너무 싸다. 네, 맞아요. 네. 와, 이 정도 딱 나올 수 있는 가격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모던한 시기라서 젊은 사람들이 하기 좋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렌트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는 네. 무조건 이 카카오라는 네이버후드 안에서는 무조건 렌트를 놓으실 때 6개월 미만, 네. 그러니까 미니멈은 6개월이에요. 아, 미니멈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놓으셔야 된다는 건데 거의 여기에 오시는 테넌츠,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십니다. 아, 네. 그러면 렌트를 한다면 평균 얼마 정도 받아야 돼요? 방 두 개의 경우는요, 그게 또 가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길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파킹수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투베드룸은 5,000불대. 아, 5,000불 정도.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런 럭셔리 라이프를 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5,000불이면 진짜 LA이신 분들은 여기 와서 나 6개월 살고 싶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에서 아파트가 하도 비싸갖고. 그렇죠, 요즘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LA도 이 정도, 그러니까 뷰는 빼놓고 네. 이 정도 럭셔리 아파트다 그러면 5,000 기본 나가기 때문에 기본 5,000, 네네. 아, LA이신 분들은 그냥 LA 좀 생활 접고 한 6개월 놀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데 사시는 거. 그쵸. 호텔가 만만치 않아요. 호텔에서 장기 투숙 한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비싸죠, 호텔은. 취사도 안 되고. 근데 여기 좋은 게 다 취사까지 되니까요. 네. 다 보쉬 제품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구매하신 제 뭐 본토에 계신 고객님이나 한국에 계신 고객님들은 네. 렌트 장기로 두시고 네. 이제 다시 집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네. 그 렌트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테넌트를 구할 뭐 그 기간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몇 짧게면 몇 주, 뭐 길게는 뭐 몇 뭐 한 달 정도 그때 오셔서 여기 즐기시고 또 테넌트 구하고 또 다시 돌아가시고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네. 그전에 생각했지만 여기다 먼저도 가구를 채워놔요. 네. 그다음에 저 유텐슬 같은 것도 다 해놓고, 그렇죠. 살기 편하게 해놓고 개인 퍼스널 아이템 같은 데는 어디 이런 벽장 같은 데 하나만 락을 시켜 그거 못 쓰게 하고. 네. 본인 이용은 이제 그걸 풀어서 쓰고. 맞습니다. 항상 렌트를 주는데. 그러면 모기지가 뭐 한 모기지가 한 5,000선에서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5,000이 좀 더 되나요? 좀 더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 나오고 나면 그냥 여기 나오는 것 모기지가 되기도 되겠다. 그렇죠. 모기지로 네. 이제 브레이크 이븐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큰 부담도 안 되고 자기 별장도 생길 수 있고. 네. 1년에 한 달 정도 살다 쓰고 나머지 렌트도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시세 차익을 보는 데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 좋은 게 뭐냐면 아예요. 이 빌딩뿐만 아니라 여기 주위 빌딩들은 일본 분들이 되게 소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분양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요즘 엔화가 완전 네, 떨어져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러니까 구매하기 너무 좋은 기회인 게 어떤 분들은 분양가랑 비슷하게 또는 분양가보다 더 낮게 요즘 매물을 내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요즘 많이 여기를 구매를 하십니다. 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진짜 구매하시기 참 좋은 입장이죠. 네. 본토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크레딧으로 아, 여기도 한 30만 불만 있으면, 30, 40만 불만 있으면 하나 박아놓으시고. 그쵸. 공장 하나 사놓으시고. 네. 몇 년 지나면 또 집값 올라가면 또 그때부터 차익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집값 올라가면 또 렌트비도 더 올라가는 거고. 지금 네. 5,000이라지만 그때는 또 7, 8,000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아, 한번.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쭉 네. 구경을 해볼게요. 아, 되게 모던합니다. 네, 모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조명이 호텔 조명이네요, 이게. 네, 약간 LED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호텔비대입니다. 일본 분의 네. 그 일본 분들 항상 여기 와시렛이라고 그쪽에서는 네, 비데를 설치를 해놓으세요. 포토 비데 좋은 겁니다. 네, 정말 좋은 거고요. 이거 알아봤는데 바디까지 여기 한 3,500불짜리예요. 네. 자, 여기 방은 다 뷰 있는데 방도 네. 뷰가 좋아요, 다. 방도 뷰가 참 좋죠. 여기를 말씀드리면 분양받을 때는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거실이랑 부엌만 마루를 깔고요. 네. 베드룸의 경우는 이렇게 카펫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카펫은 전 편하더라고요. 저도요. 네. 카펫 그 촉감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찬바닥 딱 밟으면 네. 잠이 확 깨요. 그죠? 야, 여기
여기가 진짜네. 네, 여기는 이제 메스터예요. 여기가 메스터 저 화장실이 진짜 좋네. 네, 너무 네, 좋죠. 좋은 게 여기 화장실이 따로 돼 있고요. 요즘에 이제 욕조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샤워실에다 욕조를 같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물이 바깥으로 안 튀게 이렇게 만든 그쵸. 거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피디님. 아유,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욕조가 좀 깊어요. 예. 네. 아, 딱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욕조도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보니까 네. 다. 예. 다 좋은 브랜드로 당연히 하우디뉴스는 예. 썼고요. 여기에 이제 그 화장실 세면대 이런 데 앞에 조명도 꽤 좋은 걸로 해놓고 와, 인테리어가 꽤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탐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이 영상 찍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송중기 콘도가 예. 바로 앞이에요. 예. 저거는 워낙 저는 사실 연예인분들이 어디 산다는 거 제 고객님 연예인분들은 절대 말을 안 해요. 근데 예. 이거는 저 이전에 예.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저기가 송중기 콘도입니다. 저희 바로 앞에. 아. 근데 저기 옆에 저층짜리 벌집 같은 타워 보이세요? 예. 저기는 사실 주정부가 이제 임명을 했어요. 저기는 예. 그러면은 히스토릭 빌딩으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뭐를 못 짓게.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저 사이는 좀 네. 계속 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건물이 새로 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 초록 색깔이 하워드 휴즈가 가장 아껴놓은 땅이에요, 비디님. 저 가장 비싸게. 저기는 진짜 비싼 땅이 되죠. 바로 그쵸? 저기 생기면 뭐 바로 영국이죠. 네. 영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나 좋은 걸 다 갖고 있어 송중기 씨를 볼 수 있는 그쵸?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제가 오늘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원래 하와이 저기 와이키키 거의 70년대 건물이잖아요. 맞습니다. 호텔들도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미세하게 이런 추린 같은 게 보면 진짜 옛날 좀 구닥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보니까 추린 같은 게 다 요즘 모던 스타일이에요. 다 모던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에지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 촌스럽지 않게 다 켜놔서 이렇게 다 매끈하게 끊고 그렇죠. 저런 데 네. 이렇게 파고 매트레이션 되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월 아울렛 이런 것도 되게 이거 몇 불 차이 안 나는데 추임 되게 고급스럽게 쓴 고급스럽게 거예요. 예. 여기는 정말 모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실링도 다른 데보다 한 1피트씩은 더 높아요. 예, 맞습니다. 층고가 높아요 여기는. 저 부동산 아닌데 이런 거 참 잘 알죠. 너무 잘 아세요, 피디님. 여기 하와이 와서 같이 부동산 하시는 것도. 워낙 집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서. 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이 본인이 여유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렌트 줘도 되고. 네, 맞습니다. 저도 빨리 유튜브가 잘 돼서 이런 데다 하나 하나 꼭 구매를 하실 때 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콘도에 뭐 옆에 있는 주변 시설 어메니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어메니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짐, 뭐 수영장 이런 거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게 수영장 퀄리티가 어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조금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좀 좋은 콘도들은 극장, 미팅룸 이런 여기 극장이 때문에. 바로 있어요, 비디님.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도 콘도 새로 졌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극장을 아무 데나 쓰는 거야. 그러면 USB 들고 하든 네. 아니면 넷플릭스 어카운트 있으면 그쵸 넷플릭스 예, 그럼 가서 한 20명씩 가서 보고 뭐 바베큐 보고 먹고 미팅룸 있으면 미팅룸 하고 네. 이 어메니티도 여기 또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제가 오늘 로즈장님께 부탁드린 건 뭐냐면 하와이의 럭셔리 라이프예요. 네. 예, 하와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럭셔리가 살 수 있는가 꿈이라도 가져야지 이루어집니다. 꿈만 가지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꿈이 없어집니다. 야외는 이제 수영장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수영장 두 개가 있고. 네. 이런 리조트 이런 게 진짜 리조트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솔직히. 네, 이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 점은 수영장이 두 개라는 거. 아. 여기는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랩풀이에요. 이거는 완전 이렇게 시간 재고 왔다 네. 갔다 몇 번 해갖고 맞습니다. 여기는 랩풀 쫙. 여기는 새벽 6시에 열어서 예. 밤 10시에 닫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서 운동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하시고 이제 바베큐 구워서 그렇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있다가 그 헬스장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운동실 바로 옆에 있군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 카바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 바베큐도 저거 울프 건가? 손잡이가 빨간색이지? 맞습니다. 울프네요? 울프입니다. 야, 럭셔리함에 극치네. 썹지러 울프 이런 브랜드들은 네. 럭셔리 하우징 안 사보신 분들은 몰라, 그런 브랜드가. 맞습니다. 물론 LG 삼성 너무 좋지만 그쵸. 그 이상의 급.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벤츠다 그러면 그 벤츠 이상의 네. 뭐 진짜 뭐 부가티나든가 아니면 롤스로이스 이 급. 네네. 우리가 롤렉스다 그럼 그 이상의 뭐 시계 뭐 마샬 컨스탄틴이다 파타필립이다 그 급으로 쳐주는 거니까 저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기는 주방용품계의 그 급입니다. 근데 바베큐 울프. 쪽에도 이 울프를 쓸 줄이야. 몰라셨죠 PD님. 여기가 이제 두 번째예요, PD님. 아, 두 번째 수영장. 여기는 자녀분들, 아기들이 아. 와서 할 수 있도록 좀 놨고요. 바로 옆에는 자쿠지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는 이제 그 저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예. 버블이 나와요. 예. 여기 수영장은 바닥이 나무라서 네. 아주 이제 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끄럽지 않고 예. 그래서 상당히 괜찮죠. 히노키 나무급까지는 아니지만 히노키 나무급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에요. 일본 최고 공원체에 쓰는 예, 절대 가시 올라오지 않고 발 다칠 일 없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저쪽으로 또 산이 보이고 네, 산 뷰도 너무 예뻐요. 하와이는 하와이는 구름이 예쁘죠 진짜. 구름이 너무 계속 멋있죠. 계속 바뀌니까 예, 너무 멋있는다라고 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놀이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가족분들이 너무 좋다. 저기 어린애들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게 네, 다 푹신한 그 폴리유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뭐 미끄럼틀 따다 살짝 넘어져도 어, 그렇죠. 그렇죠? 쿠션감이 네. 있죠,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자녀분들, 꼬마애들 많이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베큐 아, 바베큐 하는데도 꽤 많이 있어요. 게다가 각 부스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딱 어, 지킬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옆에 쪽이랑 바로 안 보이고 네. 와, 좋다. 그리고 또 이 앞으로 가시면 조금 더 커요. 제가 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디어룸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왜 슈퍼볼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여기를 빌리면 예, 야외에서 미디어룸하고 TV 돼 있고 다? 네, TV 다 되어 있고 그 내부에 가시면 또 풀키친까지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케이터링 같은 거 이제 회사에 그렇죠. 네. 그래서 케이터링 하고 칵테일도 좀 제주 있는 분들은 만들어서 멋있게 네. 한 잔씩 주시고 그렇죠. 예, 조금 요리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좀 홈도 내고 네. 젊은 남성분들이 여성을 유혹하면 또 저런 데서 또 바베큐하고 그렇죠. 와인 하나 딱 해주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아이오의 또 좋은 점 뭐냐면 네. 게스트 스위트가 세 개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 집에 만약에 친구가 오거나 지인이 하와이 놀러 왔다. 잘 데가 없다. 잘 데가 없다. 우리 집에서 재우긴 좀 그렇다. 네. 그럼 여기 밑에 네. 게스트 스위트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리저브 하셔서 한 170불 정도 됩니다. 어, 가격이 괜찮네. 근데 클리닝 피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메니티는 다 같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예. 자, 여기가 피트니스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있을 거 다 있는. 그렇죠? 역시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운동을 해야 돼요. 어. 근데 네. 여기 라이프사이클하고 라이프피트니스 이것도 다 좋은 브랜드만 해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브랜드만 해 놓고 여기 뭐 여긴 진짜 여느 뭐 헬스장이랑 비슷하죠? 여기는 습식 그리고 건식 사우나가 내부에 둘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신 이제 고객님들은 위에서 샤워를 안 하신대요. 여기서 하시고. 네, 여기서 운동하시고 여기서 샤워하시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는 정말 자주 오는 게 한국분들 네. 여기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하세요. 저기 보이시죠? 게스트 네, 스위트 네. 일로 가시면 약간 호텔 룸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도그 파크까지 있고요. 이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 지금 있네. 사용하고 있나 보다. 네, 사용하고 있나 봐요. 네. 네. 자, 여기 갑자기 2층을 오자고 오셨는데 네. 야,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홀푸즈가 밑에 있어. 홀푸즈. 혹시 역세권 들어보셨잖아요. 역세권, 요거는 홀세권이라고 해요. 마세권, 맞아요. 마세권. 제가 이런 데 선착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요리를 하다가 파가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밑에 가서 끓이고 있는 동안 가서 장바 갖고 와갖고 요리를 완성하고 두부를 사오고 바로 네. 너무 와. 편리하시죠. 근데 여기서 바로 마켓을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네 바로 홀푸즈 네. 직진하시면은 홀푸즈 마켓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쭉 가시면 되고 네. 또 여기에 정말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팝이 있어야지만 네, 이 건물로 다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게 그렇죠. 오가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문이네. 네,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해리포터 나온 구화사는 그렇죠. 모르는 것처럼 네.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네. 다른 마켓도 아니고 홀프즈입니다.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홀프즈. 네. 동네 뭐 만스, 세이프웨이, 랄프 이런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유기농만 하니까요. 급이 되는 마켓이 있네요. 네, 급이 되는 마켓이 있습니다. 너무 마켓, 뭐 홀프즈야 뭐 우리 뭐 너무 잘하시다니까 뭐 홀프즈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아, 이만큼 이렇게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콘도는 네. 방만 보면 안 돼. 이 주변에 MIT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두 개 가보신데 무슨 맞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HOA가 생각보다 쌌어요. 1,100 얼마였나? 1,100불 정도. 그러니까 원달러 살짝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스퀘어풋당. 아니 근데 HOA가 1,100불 정도면 어떤 분들은 와 그거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라스베가스 같은 데 비교하면 되게 싼 겁니다. HOA가 1,100이면 라스베가스는 얼마 정도예요?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본 정도로 따지면 뭐 이 정도급이면 1,500, 1,800은 우습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물론 이제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뭐 100불, 200불, 300불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여기는 아까 말한 그 운동시설, 수영장, 네. 바베큐, 그다음에 마스 불러다가 할 수 있는 마사지로 그쵸. 게스트룸도 170불에 빌릴 수 있는 거 너무 합리적이죠, 가격이 극장도 있고 네. 극장 누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안 해드렸는데 네. 그것만 잘 이용하면 1,100불이 전혀 아깝지 않죠. 전혀 안 아깝죠. 피트니스 네.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몇백불 내는데 네. 그런 데 가면 사람 받고 힘들잖아요. 그쵸. 여기는 프라이빗하고 남한테 받아 안 받고 다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하게 이제 사용이 되니까 또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아침마다 제가 여기 쇼에 오면은 보는 게 여기 클리닝 크루들이 항상 깔끔하게 야 근데 여기를 5,000불에 장기 렌트를 한다 그러면 1,100불이 괜찮죠? 매트비는 3,9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왜냐면 관리비는 이제 주인이 부담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원래 네. 그럼 5,000불에다 전기세 물세 이런 것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물은 포함이 되고요. 전기세만 이제 따로 여기도 물이 포함되는 네 물이랑 게. 인터넷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기세만 따로 이제 주인분께서 내시면 돼요. 그게 또 주마다 미국마다 법이 다르니까 네. LA 같은 데 물값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죠. 물값을 포함 안 시켜도 되는 또 네바다 같은 데도 있고 네 맞습니다. 하루를 조금 싸는데 야 5,000이면 갑자기 나 왜 5,000 주고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이랑 오세요 피디님. 이제 막 첫 번째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더 좋아요? 럭셔리합니다. 거기는 바다 뷰가 정말 끝내줘요. 잠깐만요. 오늘 여쭤볼게. 네. 보편적으로 이제 나쁜 것부터 보여줘서 좋은 거로 보여주신 분도 있고 네. 좋은 것부터 보여주시고 나쁜 거로 보여주신 분이 네. 있어. 로즈상 씨는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좋은 거를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네. 오늘은 그런 계산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제가 키를 받아왔거든요. 네. 일본 분들 매물 리스팅이에요. 네. 그래서 키를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그분들이 또 쇼잉이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그걸 맞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순서대로 안 갑니다. 근데 원래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또 자기네 나름대로 그 팁이더라고. 어떤 분들은 좋은 걸 먼저 보여주셔갖고 계속 뒤에 매물을 봐도 앞에 게 생각나게 앞에 만드신 네.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쁨 매물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서 기대감 점점 올려서 다음에 더 보여줘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련한 부동산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장님 사모님이 한 150만 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200만 선에서 딱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50만 선 보여주고 조금 저렴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150만 했다가 갑자기 200만 불로? 200만 불로 갈까? 네네네. 아 이게 또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막 이제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렴한 것부터 해갖고 관심을 끌은 다음에 오 하와이에도 이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었어? 네. 딱 보여주다가 점점 눈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사자 이렇게 지갑을 여는도 그렇죠. 양쪽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 상관없이 네, 순서 상관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